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새롭게 해버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인류의 모습과 이 말씀 후에 인류의 모습은 마치 다른 종류의 어떤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달라져 버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성만찬합니다. 성만찬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씀 나눔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 올리는데 성만찬이란 말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성만찬합니다. 인류를 바꾼 말씀, 인간 역사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이 이 도래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11장 이 전에 11장 전반부의 본문에서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전통을 너희가 잘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칭찬하는 내용은 뭐냐,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은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11장 후반부는 시작하면서 내가 전해준 전통을 너희가 행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정반대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단락이 세 단락인데 시작하는 단락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왜?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나중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게 핵심 단어는 합당치 않게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unworthy, 가치 없게 이 교회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을 가치 없게 한다. 그 가치 없게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는 가치를 파괴해요. 제가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울까요? 떳떳할까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왜? 가치가 파괴됐으니까.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떳떳할까요? 부끄러울까요? 떳떳해요. 교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됨,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 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그것은 자기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징계를 받는다. 좀 이상한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들이 허다하구나. 기복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 잘해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출세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뭐 차를 좀 비싸게 보이는 걸 탄다든지 옷을 좋은 거 입는다든지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가치를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 삶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임을 바로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단락에서
우리는 뭐 모여, 모일 때, 모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들이요. Come together, 모일 때. 모일 때라는 말이, 모임이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끝에 마감하는데도 모임이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중심 단락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중심 단락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전했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복음 가르치고 이런 거가 중심인 줄 아는데, 그걸 한 모든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앞에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와 예언이 일어나는 것. 두 번째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며 떡과 잔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이는 것.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이는 것. 이 실체를 꼭 누리셔야 됩니다. 이 실체 없이 내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은 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주께 받은 것이야. 근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혀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두 가지의 내용이, 떡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몸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 생각으로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몸으로만 하나 됩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게 우리 자식들 아니에요. 자식은 생각으로 못 낳고 생각으로 못 길러요. 몸으로 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해도 단절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잔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피는 항상 생명이죠. 내 죽음으로 세우는 새 약속이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기억은 뭐예요? 현재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과거의 일인데 그것을 다시 행함으로 현재화시키라 그러는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주께서 죽으심으로 한 약속을 너희 속에 현재화시켜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했으니 너희도 전해라. 이것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구약 선지서, 선지서가 17권인데 선지서 17권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대선지라고 불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보고 너희가 옛 언약을 깨어버렸어. 그러니 나하고 다시 새 언약을 맺자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새 언약을 안 맺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자,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너희가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로 맺는 새 언약은 뭐냐? 나의 말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양새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서 종교생활을 해요. 모양새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지.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너희 그 심령의 중심에 내 말씀, 내 인격,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새 언약을 지금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을, 내 영이,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그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성전 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 된 관계,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깨트려버린다,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린다, 언약도 다 폐한다,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였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가? 종교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열등의식에 시달려, 여전히 불안에 시달려. 근데 무슨 구원? 명분상의 구원이지. 우리끼리 생각으로는 구원이지. 근데 구원받는 실체가 있어야지. 실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었으면 내게서 그 생명이 피어나는 실체가 있어야죠. 우린 그게 힘드니까 종교는 명분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명분으로 모든 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똑같은 말이죠. 이게 교회라는 말을 믿지. 이게 어떻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교회를 세우신? 이 조직과 법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남편과 아내도 하나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 하나가 된대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내가 살아나요. 그 안에는 정죄가 없지요. 비로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꿈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자마자 선포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구약 신약이 뭐예요? 꿈을 꾸게 한다는 거죠. 꿈이 있으십니까? 무슨 꿈을 꾸십니까? 꿈은 욕심이 아닙니다. 꿈은 야망이 아닙니다. 꿈은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안에 있는 그 존귀함,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신비와 사랑스러움, 그것을 살고 펼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예. 자,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폐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선명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것은 한마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와 예언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또 폐하신 것은 뭐냐?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성전 제사와 종교 의식을 완전히 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12장이 시작하자마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12장 마지막에서는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다행히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인도하던 교회, 사도가 인도하던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2장 제일 마지막 절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시들이 왜 이렇게 많아? 바나바 바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이 열두 사도들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람이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을 보내시던 것, 또 마지막에 떡과 잔을 떼시던 것, 이런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증인이 마가예요. 마가는 라틴어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 마가 요한이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온전한 증인이에요. 근데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증인이 없어요.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끝. 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인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유대 종교와 이렇게 함께하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13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가 소개돼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랬어요. 저거를 그냥 읽는 사람은 까막눈. 저걸 딱 읽으시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구나, 그걸 읽으셔야 돼요. 선지자와 교사는 누구예요? 모이는 성도들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선지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면 아주 클리어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요. 근데 비판한 사람이 뭘 갖고 비판을 해요? 정결법,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안식법, 안식일법 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거 갖고 비판하지 못하게 해. 그걸 폐하신 거예요. 코셔, 정결법 다 폐해버렸어요. 안식일, 안식법 폐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의상 주일날 모이는 거지 주일날 모이는 게 율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신약에 너희는 주일날 모일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졸지 말지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편의상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주일마다 모여도 좋고 월화수목금토 모여도 좋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명이어서 가족이 모이는데 날짜 정해놓고 모입니까? 예,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치 무슨 주일 성수하는 게 무슨 구원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세우신 것은 코이노니아가 세워졌어요. 폐하신 것은 종교는 폐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혁명.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가 끝날 때 인간의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을 고르라, 이 역사의 핵심이 되고 역사를 만든 말을 고르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저 이상의 말이 없어요. 저게 복음입니다. 저게 복음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자본주의의 차별도 못지않지만 엄청난 것이었어요. 주인과 노예, 주인이 노예, 아무렇게나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여자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예쁜 딸 가진 아버지는 그 딸 팔고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고,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자기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더 높은 사람한테 뭐 주고 이러는 경우가 뭐 허다해요. 얼마나 잔인한 문화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겉으로 잔인하지 않지 속으로 잔인하니까. 사형을 가지고 사람을 엔터테인했어요. 사람을 땅속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목만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계가 쫙 가면 그 칼날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모가지가 딱 잘라질 때 아 그러잖아요. 그때다 그 아 그러는 입에 공 넣기를 했어요. 로마 시오노 나나미가 그렇게 찬양한 로마 제국이 그런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영화로 나오니까 글라디에이터가 그렇게 멋있죠. 격투기가 얼마나 잔인한 건 줄 알아요? 그 세상 속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그 구별과 차별이 아무것도 없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와 예언이라고 해서 자꾸 종교 행위로 하는데 그 중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프다라고 하면 한쪽에서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것도 굉장히 우리는 이미 종교화가 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예? 그렇게 교통했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의 아프다는 고백이 나오면 함께 느꼈어요. 그리고 떡과 잔을 떼면서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찬송은 찬송 순서에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실체를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 하나님이 다 섭리로 허락하신 체제 아니에요. 이 악한 체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생명의 초월성을 나누고 밝히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 제국이 약할 때가 아니에요. 로마가 가장 강할 때 로마를 뒤집어 엎은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뭘로 바꿨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성경에 없으면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찾아야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샬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과 모든 차별이 폐해졌습니다. 여기 사람을 조건으로 본다면 학력이 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잘났냐? 못났냐? 에?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이런 걸로 사람이 보이면 교회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로 보죠. 그래서 아픕니다. 세상은 그걸로 봐요. 그래서 아파요. 멸시당하고. 그래서 멸시 안 당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를 해놨는데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다 던져놓으니까 이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어요. 아프고 약하고 지친 생명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가슴이 그리로 흐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 본문 가지고 나눈 그 명상 하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욕망으로 믿는다. 이 기독교는 욕망으로 믿어요. 또 자기 거 채우려고. 욕망으로 믿어집니까? 아니 욕망으로 욕심으로 하나님과 통해집니까? 기독교는 그게 된다고 말을 해요. 왜? 명분뿐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명분이야 말과 생각으로 뭐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뭐 이러니까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욕망으로 믿기 때문에 천박해져요. 이 기독교인의 천박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서 속으로는 더럽고 지저분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비로소 배웠죠. 8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양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양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양심으로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명의 고결함과 순고함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선언하십시오. 환골탈태의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를 폐하시고 뭐를 세우셨는지 그건 봤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점검을 하셔야죠. 자, 우리는 유대 크리스천으로 시작됐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짬뽕이야. 종교생활도 하면서 코이노니아도 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시대가 열리면서 이방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AD 70년에 성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종교는 믿으려고 해야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특징은 지체들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참여예요. 우리가 이제 14장을 가면 이걸 잘 보실 텐데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남녀, 헬라인, 유대인, 뭐 야만인, 지혜인 이런 구분 없이 그들은 모였으며 모여서 서로 찬송하다 보면은 거기에 자기의 고백이 나오면 그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1장 전반부의 본문이 뭐예요? 여자들이 그걸 하는데 복장을 좀 단정하게 덕스럽게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칭찬한다 그랬어요. 왜? 그 이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전혀 경우가 다르지만 되게 여자들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살아요. 여성들이 자기의 말을 정말로 할 수 있을 때 그이가 진리로 자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성들이 와서 물론 노예도 마찬가지죠. 주인 앞에서도 자기의 얘기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어요. 뭘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이걸 내 식으로 설명하려니까 말이 길어져요. 그게 진실이 살아있는 모임이에요. 함께 모여서 누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고백이 터져나오고 고백이 터져나오면 그곳에 위로와 격려가 나누어지고 소망이 다시 선포되고 그러면 또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시작되면 함께 부르고 그 찬양 속에서 다시 고백이 터지고 생명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전혀 정죄와 차별 없이 내가 나일 수 있는 우리 세상은 중심의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우리 세상은 중심의 말은 절대로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돼. 이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서 해야지 지 하고 싶은 말 하면 이렇게 돼 다. 예. 말이 억눌리면 영혼이 억눌리는 거지. 영혼이 억눌리면 삶이 피어나지를 못해. 그 영이 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새 언약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섭리야. 그 조건에서 생명을 피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거를 회복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겠지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친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행함도 있나니 이걸 우리는 지금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성경 공부에서 배우면 뭐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실체가 돼야지.
에베소서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이것 없이 종교생활로 거듭났니, 생명이 새로워졌느니, 그런 실체 없는 명분, 이제 끝났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갈.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복음을 밤낮으로 가르쳤기 때문 아니에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하면서 피차에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본주의에는 감사가 없어요. 요즘은 선물을 주려면 선물 줄 게 없잖아요.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물이 또 취향에 맞아야 되니까 선물을 고르려고 하면 굉장한 정성입니다. 그 대개 돈으로 줘요. 돈 받으면 감사가 생겨요? 감사 없어요. 좋지 감사는 안 생겨요. 이제는 가족간도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생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 단칸방에서 엄마랑 둘이 자취를 하는데 호두 장사가 왔어요. 세 알에 100원. 근데 100원이 없어서 호두 세 알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못 사준 거예요. 나는 그게 그만인데 엄마 마음에는 그게 이게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오는데 제가 도착하던 날 뉴욕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JFK에 도착해가지고 그 눈길을 뚫고 우리 누나네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혹시 아세요 누나? 누나네 집에 도착을 했는데 들가는 이렇게 현관 들어가서 복도는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디자인된 집이요. 그 앞에 50파운드 호두 한 자루가 있어. 그때는 야채 가게를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호두 못 먹인 게 한이 맺혀가지고 50파운드 나만의 자루가, 그걸 한 자루 갖다 놓으셨더라고. 지금까지 먹고 있어. 그 마음 저를 죽여도 안 없어지. 저를 죽여도 그 마음을 못 뺏어요.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돈 가졌으면 뭐하나? 그거 없이 잘났으면 뭐하나? 뭐 하려고 잘나는 건데? 뭐 하려고 돈 많이 모으는 건데? 삶 좀 제대로 누리자고 하는 얘기인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출발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대그레고리, 그레고리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교황이 있는데 수도사 출신으로는 첫 교황이에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이 평가를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데, 이 그레고리가 교황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컨스탄틴 때 기독교를 로마의 일반 종교로 인정해 줬거든요. 그게 이제 320년 이 정도 될 때요. 밀란 칙령이 313년인데 칙령이라는 건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385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국교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일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세기를 지나서 5세기 들어가면서 뭐 하여튼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성직자가 된 거예요. 왜? 성직자 되면 로마에 대접받고 잘 살고, 그러니까 뭐 이 종교 믿던 사람도 이 종교 믿던 사람도 우리로 말하면 절간에다가 갑자기 십자가 하나 딱 달고 주지 스님께서 주지 목사님이 된 거야. 그때 뭐 교리가 제대로 잡혀 있어요? 무슨 성경 공부가 돼 있어요? 난장판이지. 그거를 한 세기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가 교황이 되면서부터 예배를 이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정리하려니까 이 사람이 예배가 뭔지를 아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90%는 예배를 유대 해상의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깨신 것을 90%를 다시 갖고 들어왔어요. 이 일은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교의 그 신비의식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의 미사는 이런 우리 예배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미사예요. 그래서 이 가운이라는 거 그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언제 가운 입었어요? 아, 베드로가 가운 입었어요? 이교 제사장들이 입던 거예요. 그게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그거 입으면 무슨 거룩한 건 줄 알아? 향, 청수, 촛불, 이게 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로마법에 기초해서 교회법을 만들, 로마법이 뭔데? 바울법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설명하자면 이제 카르타고 역사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바울법에서 나온 게 로마법이요. 로마법에서 나온 게 현재 세계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걸 1000년 동안 했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루터의 핵심은 화채설을 반대했어요. 화채설이 뭐예요? 이 캐톨릭의 미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화채설을 이제 캐톨릭에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떡이 입속에 들어가서 넘어갈 때 살이 된대, 예수님 살이. 들어보셨을걸요? 잔을 마시면 이게 입속에서 넘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캐톨릭에 가서 마셔봤어. 근데 비린내 안 나더라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루터가 그런 공갈 그만 치자.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라틴어로 들어요. 어떻게 말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게 영국 구경하는 거니까. 모국어로 해야 된다.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예? 대먹지 않게, 이, 뭐, 사람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거 다, 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중 찬송을 넣었어요. 찬송을 이 미사 때는 아무나 못해요. 훈련된 사람만 되게끔 그렇게 해 있어요. 예. 그래서 회중 찬송을 도입해서 누구든지 찬송을 할 수 있고, 평신도는 떡만 받고 캐톨릭에서 자는 사제들만 받았어요. 근데 평신도란 말도 우리 하나님 교회는 쓰지 마십시오. 아주 악한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고, 예, 사제라는 성직자라는 말도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구분. 예, 그래서 이 일반 성도들도 떡과 잔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종교개혁이 또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개혁파 안에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섬에 들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고 빨가벗고 살고 그랬어요. 우리가 개혁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못 나오실 분이 많겠네. 예.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2세대예요. 칼빈이 개혁이 뭐다? 이것을 성서적으로 완전히 정리하신 분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칼빈이 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그 칼빈을 따르는 사람을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퓨리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운도 다 폐지해서 성상도 폐지하고 교회 안에 모든 장식도 다 폐지하고, 그리고 이 청교도는 자연 발생적인 목회기도 이런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보통 1시간 이상을 했어요. 1시간 이상씩 했어요. Should we try? 난 이해가 안 가. 다 잤을 것 같아. 다 믿음대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심으로 계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된다. 설교가 없으면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훌륭하신 분. 예. 예, 그래가지고 설교를 빠지면
벌금을 물리든지 체형을 하든지 잡아다가 창고에 구금을 했어. 우리 교회 창고 크게 지어야 되겠어. 그리고 타이딩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긴 짝대기를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졸면 팍 찌르는 거야. 우리 교회 대빈일이 필요해. 자, 그랬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배가 지겹고 고문이지 뭐. 그래서 부흥운동 시대가 일어났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부흥운동 시대를 무슨 우상화를 하는데 사회적 현상에 불과해요. 그 속에 본질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걸 좀 봐야 돼요. 뭐 하나님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흥운동 시대가 존 웨슬리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부 찬송을 같이 하게 했어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몇백 곡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가스등이 발명이 돼가지고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만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TV가 없으면 밤에 할 일이 술집 가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양쪽 다 별로 재미가 없지. 근데 막 모여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듣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흥운동의 시체예요. 그 다음에 그걸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예 교회당을 벗어났어요. 야외에서 집회를 하고 음악 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뭐 저녁이 되면 갈 데 없으니 글로 다 모이는데 이 조지 윗필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체가 되는 거지. 이거를 완성시킨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개인 영혼 구원이 모든 것이 됐어요. 찰스 핀이는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이때부터 믿으시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갑니다. 이게 복음이 됐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거는 사라져버리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신앙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거기서 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 경험은 사라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20세기 전반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골 교회들 대부분 서울에 있어도 다 작은 교회들 그냥 모였죠. 가족 같은 그게 있었죠. 지금 교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자와 개인의 관계가 돼요.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 사람 많이 모으는 설교자, 거기 가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믿음은 완전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내가 알고 느끼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지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그게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이거 완성시킨 사람이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3R이야. Ruined by sin, redeemed by the Christ, regenerated by the Spirit.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고 하여튼 너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할 수가 있나. 영혼이 구원받았대. 내 삶이 아니고. 교묘한 거짓이 보이십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영혼이 구원받았대. 뭐 부담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딱 끝나면 초청송을 팍 부르면서 믿을 사람 나와, 믿을 사람 나와 이래요.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회 있으니까 오십시오. 광고를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캠페인을 벌여요.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결단카드가 생겼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나 믿고 싶습니다. 저거 내면 구원받았다고 했지. 우리는 영접의 기도라고 하는 걸 그 무디인에는 죄인의 기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숫자와 헌금뿐이에요. 누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 모이는 게 문제가 되고, 모이면 이제 헌금이 얼마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제가 연보라고 안 부릅니다. 우린 연보를 드립니다.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 완성되셨어요. 연보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삶을 가꾸어가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이걸 헌금으로 만들어요. 바쳐라, 바쳐라. 그때가 이 자본주의에는 기업들이 재벌화될 때 아니에요. 세상 물결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정당화돼. 거기가 훌륭한 교회야. 거기가 능력 있는 사역자야. 실체가 없는데 뭔 상관이? 이걸 완성시킨 게 오순절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은 이 사적 감정을 완전히 방종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척 스미스라는 분이 한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일 저녁에 서핑 끝나고 마약하던 사람들 불러다가 락앤롤 하는 것입니다. 말만 예수님 하나님 갖다 붙인 거지 락앤롤 도입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게 빈야드예요. 빈야드는 존 윈버가 음악적인 천재예요. 원래 갈보리 채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갈보리 채플은 예배를 위해서 찬양한다 그랬지만 존 윈버는 찬양이 예배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찬양하는 데서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자기 기분 좋으면 훌륭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빈야드 운동에서 깔깔깔 그리고 웃기. 예? 이 감정을 그냥 뭐 실체가 없으니까 감정 갖고 해. 그래가지고 이 찬양하다가 깔깔깔깔 그리고 웃으면 은혜 받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 먹고 기분 느끼는 거나 분위기에서 기분 느끼는 거나 뭐가 다른가? 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것은 구별과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었죠.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직자의 성직자를 위한 성직자의, 성도님들은 예배 뭐 하세요? 내 중심이 열리십니까? 내 고백이 열리십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구별과 차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임으로 나됨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음식 먹는 것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식 나눔을 통해서 이것이 확체가 되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실체와 명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를 아시려면 실체를 확인하시면 돼요. 실체를.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의 실체를 확인하시면 돼요. 북한에서는 이래요. 예? 우리가 미제 앞잡이 들어서 국가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래요. 북한 그 주민들에게. 그러면 국가라는 실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국가는 조금도 안 아파요. 명분이니까, 실체가 아니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전부 아직도 억눌려 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기독교는 아직도 세상 최고의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실체가 아니고 명분이니까요.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랬죠. 이 주의 만찬에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 먼저 다 먹어치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음식 먹기도 전에 자기 것 챙기고 싸가는 거, 이런 거 회개합니다 뭐 그런 걸 올리시죠. 그건 회개할 일이 아니고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실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 그 가치를 느끼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면서 왜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뭐 이 저 윤리적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예배 늦는 사람 예배 늦게 와요. 왜요? 예배가 실체가 아니니까. 예배가 실체면 늦을 수 있습니까? 예배가 실체면 빠질 수 있습니까? 예배가 실체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명분을 갖고 있죠, 명분을. 그러나 명분은 불행하게도 명분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1만 달란트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100 데나리온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또 외출하실 때 내 외모와 옷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바깥에 나가는지 더 신경을 쓰십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 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명분은 가지고 있어요. 종교 행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안 했어요. 부인한다고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실체가 없으면 난 실체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부인해버려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목사는 다르나? 장로는 다르나? 자기 하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끌어들여요. 그런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셔야 됩니다. 환골 탈퇴의 시간입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명분뿐인 기독교 안에서 서로의 입장 분위기 생각해가지고 그냥 놔도 슬쩍 묻어가는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따라가다 끝나면 안 되십니다. 제가 70년대 이민 왔습니다. 70년대에는요 고급 차량이라는 거 하루 종일 다니면 한두 번 보는 거예요. 지금은 렉서스가 고급 차량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바꾸셔야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계속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예? 다들 좋은 차 타면 나도 또 좋은 차 타야 돼요. 컴퓨터 가지고, 폰 가지고 나도 그걸 따라가. 그러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세들한 종교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서 거기서 돌이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진짜입니다. 가짜가 진짜는 아닙니다. 환골, 탈퇴의 시간으로 저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눈꽃만치라도 좀 누리면 그때는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 누리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